수파 파이널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이제 생방에서 이제 남은 네 크루가 결승을 하게 됐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조사를 해봤는데, 8월 24일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유튜브 네이버 데이터 추이를 살펴봤습니다.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이 떡상한 게 역시나 엠넷 유튜브입니다. 왜냐면 얘네가 이 엠넷 유튜브 지금 854만 명인데, 각 댄스 크루의 그 영상을, 댄스 영상을 조회수, 뭐, 좋아요, 요거를 평가 요소에 반영됐기 때문에 팬덤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봤고, 이 덕분에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엠넷TV는 1구독자 증가가 한 4,000명이고, 1조회수가 1,000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누적 구독자 수는 854만 명, 전체 조회수는 약 100억 건으로 전 세계 상위 1%에 속하고 있습니다. 특히 파이널 평가에서도 각 크루에 대한 영상에 대한 좋아요 수가 평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 좋아요 수는 비공개로 설정한 상황입니다. 대신에 응원 영상 조회수만을 비교하자면 홀리뱅 34만, 후기 27만, 라치카 23만, 코카앤버러 21만입니다. 일단 이 코카앤버러가 지금 여전히 인기, 뭐 조회수는 여기 4명에서 딸리지만 지금 언더독에서 다크호스로 위치가 상승된 케이스입니다. 특히나 터닝포인트가 된 게 이때 검색량이 확 치솟았는데, 이때가 언제냐, 바로 K-POP 미션 4대 천왕 미션에서 현아의 대표곡 안무를 선보이면서 섹시한 원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기랑 또 대결했는데, 이 상대 팀의 안무를 카피하는 미션이 있었어요. 후기는 워낙 또 명랑하고 귀여운 이미지니까 이 후기의 귀여움까지 거기다가 인간적인 매력, 이 센 언니인 줄 알았던데 후한테 다 거의 양보해주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순두부앤 버러라는 애칭까지 갖게 되었습니다. 원래 코카인 버터가 코카인 앤 버터, 굉장히 센 이미지인데 코카인 아니야, 순두부야, 아, 이런 관심까지 이어지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.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맨 오브 우먼 미션에서 남성분들과 함께하는 이 미션에서 실력으로 저지평가, 전문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, 아, 얘는 이제 언더독이 아니라 무서운 한수가 될 수 있다, 다크호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우승은 누구일까요? 일단 지금 홀리뱅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게, 지금 얘네 그 우리 홀리뱅도 검색량이 없다가 10월 5일날 메가크루 미션 이후에 쭉 떡상했어요. 그러면서 대중성까지, 실력은 이미 인정을 받았지만 대중성까지 인정을 하면서 거의 뭐 브라질 같은, 축구의 브라질 같은, 여기에다가 훅도 인기 폭발이죠. 특히나 뭐 아이키 틱톡커, 하지만 아이키 외에는 뭐 거의 학생들로, 아이키의 제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이키와 아이들 굉장히 최약체라는, 거의 탈락 후보 0순이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 성장해서 각각의 팬덤도 생겨난 만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. 반면 라치카는 약간 좀 초반에 쳤던 거에 대비해서는 약간 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승부는 무대에서, 파이널 이 두 개의 무대에서 보여지고 있고요. 보여질 예정이고요. 그래서 당일 컨디션과 크루원들의 합이 절대적인 X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의 효과겠죠. 댄서들의 팬덤 형성은 물론 댄스에 대한 대중적인 붐이 전수성이 됐고, 역시나 노제, 뭐 CF 엄청 찍었다고 하죠. 10억 이상 찍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제일 먼저 탈락된 크루 웨이비의 노제, 잘나가는 핫스타가 됐고, 원트의 로잘리 엠버가 구설수는 있었지만 마지막 리더 효진초이의 찐 실력과 편집됐던 영상도 공개되고, 뭐 그런 여러가지 리더십이 인정을 받았고, 걸그룹 출신 아이즈원 이채연의 진정성이 또 팬들한테 각인이 되었습니다. 여기에다가 프라우드머는 뭐 찐이죠. 탈락은 됐지만 모니카 립제이의 몰입 TV 떡상, 뭐 아이폰 CF 이외에 스케줄 뭐 엄청 명품 브랜드도 가고 뭐 난리 났고요. YGX도 영 리더 리정을 주축으로 패션 콜라보 화보를 찍는 등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고요. 음악 무대에서 가수들의 뒤에서 백업하는 댄서, 더 이상 이게 아니라 가수들의 무대에 뭔가 또 활용정점, 총매로 존재감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. 한편 수우파는 이게 떡상이기 때문에 영호생 버전 스피노프 스트리트 걸스 파이터로서 인기를 또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. 공연으로 또, 전국 순회 공연으로 또 부가 수익을 또 얻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얘네들 티셔츠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크루 티셔츠나 이런 여러가지 굿즈 상품, 머천다이징도 많이 장사가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내주세요. 예, 저 홀리뱅 옷 입고 다니고 싶습니다. 그럼 안녕.